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휴가비라면서 의원 300명의 세비 계좌에 424만 원 상당을 입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여론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 이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 계좌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요. 정확히 424만 7,940원이었습니다. 이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된 건데 반면에 이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일반 직장인들의 40%는 이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 비율도 높아서 실질적으로 이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이 35% 수준에 그쳤는데요. 금액 역시 평균 8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국회의원들은요. 이 명절 휴가비 명목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추가되는 수당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의원들의 봉급을 들여다보면요. 매달 지급되는 일반 수당 707만 원을 제외하고도 뭐 관리 업무 수당 그리고 정액 급식비로 80여만 원이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또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엔 정근 수당이라고 해서 353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도 매달 400만 원 그 가까이 받는데요.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연간 받는 돈 1억 5,69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 돈은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는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지 않는 이상 임기가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지급되는 거고요. 국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내 세금이 아깝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자신이 받은 명절 휴가비를 공개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재선인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 SNS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참 마음이 무겁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했는지 반성한다고 썼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김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생 이슈마저 정쟁으로 오르고 국회에서도 고성과 막말, 삿대질, 퇴장 명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명절 휴가비가 입금된 걸 보니 우리는 뭔 짓을 해도 또박또박 제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명절 휴가비 관련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명절 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도 했는데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단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세비 일부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미애 의원의 이런 SNS 글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만큼 의원 본인들이 보더라도 지금 국회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걸 알려주는 방증일 겁니다.